조사위원회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밝혀낸 사실들에 대한 최종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논문은 환자 마취명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 세포 중 11종을 만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개의 줄기 세포를 가지고 11개 줄기 세포의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 두 개의 줄기 세포도 체세포 복제가 아닌 수정란 줄기 세포였다는 것은 두 차례의 중간 발표를 통해 이미 보고한 바와 같다. 황 교수팀이 논문 제출 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줄기 세포들도 전부 체세포 복제가 아닌 수정란 줄기 세포들임이 확인되었다. 2000년 논문의 데이터들은 DNA 지문 분석, 테라토마 및 대하체 사진, 조직 적합성, 핵형 분석 등이 모두 조작되었고 결론적으로 한 교수팀은 환자 마취명 줄기세포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체세포 복제를 통한 인간 대하줄기세포의 확립을 보고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속의 세포 사진 및 DNA 지문 분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를 시작하였다. 총 23개의 샘플을 각각 3개의 연구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였다. 세 연구기관은 모두 같은 분석 결과를 보내왔다. 세포주 은행과 문신영 교수 연구실, 미즈메드 병원에 보관 중인 일본 세포주는 모두 동일한 지문을 보였다. 황 교수님이 보관 중인 20개 세포주 중 9개는 이들과 동일한 지문이었으나 11개는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5번으로 확인되었다. 1번 줄기세포의 DNA 지문은 논문에 보고된 지문과 전혀 달랐고 황 교수팀이 공여자라고 알려준 A씨의 혈액에서 얻은 DNA 지문은 논문과 일치하나 1번 줄기세포와는 달랐다. 따라서 1번 줄기세포는 논문에 제시된 공여자의 체세포 핵치환으로 만들어진 줄기세포가 아니었다. B씨의 미토콘드리아와 1번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동일한 DNA 염기 소유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B씨가 난자 제공자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용한 48가지 표시자 중 40개가 줄기세포와 일치하고 나머지 8개는 동일하지 않았다.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에 의한 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세포가 체세포에 의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극체와 융합하여 손해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줄기세포주의 DNA 지문 분석 결과가 조작되고 세포 사진들도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황 교수팀은 2005년 논문에서 주장한 환자 마취명 줄기세포뿐 아니라 2005년 논문의 기반이 되는 2004년 논문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만들어졌다는 어떤 입증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2004년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학계와 일반 대중을 모두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꿔치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처녀생식 1번 세포줄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유전자 분석 결과를 조작할 사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을 수행하고 더 견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우리나라 생명과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류를 지적하여 본 조사를 촉발시킨 젊은 과학자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 활동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